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팟빵, 팟캐스트로도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만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음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서비스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일단 빨간불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도 0.17%, 그 코스닥도 0.69%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1,194원 11전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시장이 상승 마감, 상승 랠리를 좀더 이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사실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를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게 FOMC가 특별한 선택을 하기는 힘들다고 했죠.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꾸준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대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코멘트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초저금리,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다방면에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경제를 부양시키겠다. 라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에 대한 발표를 해버리면 난리 나죠. 막 증시 막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좀 보수적인 집단이 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또 발표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이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 부분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시장 자체, 국내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상승 마감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수급 잠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자, 오늘 수급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2,200억 가까이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연기금을 매도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또 저는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매수를 또 보였던 것이 바로 제조업, 그 중에서도 대형주, 그 중에서도 전기전 업종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또 다시 한번 더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전자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고,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은 상당한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증시는 어쩔 수 없이 뭐 기관은 바닥부터 사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증시에 대한 부양 의지가 좀 있다면,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 측에서 좀더 보유를 하면서 좀더 랠리를 좀 펼쳐간다면 충분히 좀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결국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또다시 기관에 대한 매도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우리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에 접어들면서 수출주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에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과 반도체, 이런 IT 부품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상승세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YIK 같은 기업들은 또다시 한번 급등 양상을 보였죠. 급등이 좀 나타났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IT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오늘 뉴스에 대한 글을 잠깐만 한번 읽어보신다면, 자,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여기는 이제 수출주의 탑3이기 때문에 좀더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글로벌 메모리 1위와 2위 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 성적표를 공개했다. 자, 양산의 1분기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부분을 부진을 서버, PC 등으로 상쇄를 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향후 늘어날 메모리 수요에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지만 설비 투자는 보수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장비업체들이 신규 장비 물량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소재업체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대신 캐파를 증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신규 장비가 발주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나가있던 장비에 대해서 안에 소재를 통해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내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 자, 계속 보시면, 자, 두 회사는 비대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자, DRAM은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가격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자, 3세대 10나노급 등 첨단 공정 전환 및 수율 개선을 통한 평균 판매 가격 상승도 긍정적이다. 자, 낸드 플래시도 선전했지만 모바일 수요 약세로 인해 가지고 DRAM 대비 부진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 우리가 DRAM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비주가 뭐랬어요? 유진테크라 했죠. 이 유진테크가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DRAM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그 우리가 여기서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낸드 플래시에게 나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오닉 IPS입니다. 오닉 IPS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앞서서 이제 DRAM 얘기가 나오면 이제 유진테크가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또는 IT 부품 관련주들이 좀 더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인터플렉스나 이런 것도 바닥에서 조금씩 바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또는 IT 부품 관련주들, 그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농담삼 ENF 테크놀로지가 5만원 간다 얘기 드렸던 거 아니죠. 오늘 5만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강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형성되고 있고, 반도체는 소재와 장비 분야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해성 DS 이런 것들도 이틀 전에도 했던 종목인데, 자, 하루는 쉬어가지만 그 다음날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형성에서 올라왔었고요. 어제 또 윈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또 올라오면서 오늘 하루 동안 7%에 대한 변동폭이 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장비업체들에 대한 그리고 소재업체들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뭐 ISC라든지 이런 종목 마찬가지죠. 반도체 소재 장비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IK도 우리가 후공정 장비업체라고 소개드렸죠. 이 기업도 오늘만 해도 19%가 급등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그만큼 후공정이라든지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모두 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네패스라든지 또 SFA 반도체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꾸준하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셀트리온 그룹주 하락, 제약바이오 기대감은? 이라는 건데, 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좋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자,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IND라고 하죠. IND를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으로부터 29일 승인을 받고 현지에서 환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영국 임상 1상은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으로 CTP59의 바이러스 중화 효능과 약효 등 약물 유효성 초기 지표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일단은 치료제거든요. 치료제가 지금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전일 모더나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모더나가 이제 유인원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험을 했는데, 자,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8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한 그룹은 이제 백신을 맞지 않는 것, 여기는 조금 맞는 것, 여기 많이 맞는 것,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투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를 투입했을 때,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정도 이후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었다는 거고, 대신에 이 물질을 투여했던 이 나머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 지나자 이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거죠.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유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도 효과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1상에 지금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번 변화를 기대했던 개인 투자분들도 많으셨을 건데요. 자, 일단 셀트리온도 일단 하락으로 마감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 하단에 3월 24일날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 자리 이후부터 주가는 상당 부분 오르면서 지금 넘어오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넘어왔을 때 사실 이제 12만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가줄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왔다는 것은 다음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단기적인 급등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폭이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건 마찬가지 우리가 와우카페에도 올려놨던 글인데, 자, 3월 24일 날입니다. 맥정 가격이. 그러면 변곡 세력 매집 가격이 65,000원대 한 66,500원 정도 보거든요. 그럼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요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24일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막고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본다면, 자, 이미 두 배 가까이가 지금 주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건전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건전한 조정이. 그럼 그에 따른 조정폭이 얼마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하방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5,924원부터 119,3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폭을 판단했을 때, 자, 적어도 9만원에서 한 95,000원 밴드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밴드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지금 팔대가 아니고 저가를 좀 다져줄 수 있는 자리. 근데 이런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주가는 왜 빠졌느냐? 결국 지금 실적 시즌이라는 거죠. 우리 제약바이로 보면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실적 쪽에 맞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방에 대한 경기성을 나타내고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상단에 있던 이 12만원대는 저항 구간이지만 하단에 있는 9만원에서 95,000원 그 사이 밴드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셀트리온도 넘어오면서 지금 다시 조정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가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왔지만, 자,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 하단에 있던 이런 자리들이 지금 상당한 저항권이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 지지점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자리인데, 자, 여기에서부터 요 정도까지는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그 자리가 얼마냐면 한 27만원 밴드 정도 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한 29만원, 27만원 요 밴드 사이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지를 높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하방에 대해서 다지는 자리지 이것으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실적에 대한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한번 같이 보셨고,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준비를 해봤는데, 자, 날짜가 안 고쳐졌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혜성 DS. 앞서 우리가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분기 실적이 PR 밴드로 약 6배 정도 수준이었고, 3분기부터 이제 성수기에 진입한다고 판단한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SK 그 한컴미드
자, 함커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데이터 관련으로 우리가 앞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추세적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 함커미드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지주사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도 드리겠고, 자, 세 번째 이제 SKC 솔믹스인데요. 자, SKC 솔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라믹을 만들어내는 회사고, 이 반도체에 대한 주 원료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원료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전공정에 해당하는 종목군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기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SKC 솔믹스도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다 보셨고요. 자, 팟캐스트에서도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을 하시면, 음성으로 또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음성으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입니다. 좋은 수익을 또 기록을 했고, 7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관심주들이 하루 이틀 만에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나 3, 4일이 지났을 때 더욱더 큰 수익을 기록하는 종목군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추세를 잡을 수 있는 종목, 손해 안 보고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다음 주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반드시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는 꼭 들어오셔가지고, 웬만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좋은 종목, 우리가 꼭 사야 되는 종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따라서 매매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제 계좌에 대한 수익도 공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으로 매매를 했을 때이 정도 성과가 날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드렸던 거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큰 성과를 볼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이 최고의 수익률을 또 직접적으로 회원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시니까요. 1599에 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